장나은 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결혼하신 지 얼마 안 되셔가지고 좋은 생각만 하실 것만 같은데 어떻게 이렇게 이혼 전문 변호사를 선택하셨는지 그 이유가 좀 궁금하고요. 원래 동안미모의 이제 귀여운 이미지 오랫동안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예고편 보니까 굉장히 차갑고 피 한 방울 안 흘릴 것 같은 그런 인물인데 연기하시면서 이제 어려운 점, 뭐 고민, 아니 뭐 고민하신 점, 뭐 신경 쓰신 점. 네, 부탁드리고요. 자, 일단 뭐 지금 아무래도 신혼이라 예. 결혼 질문을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어떻습니까? 이 선택한 이유를 좀 물어보시는 것 같아요. 아, 그 집에서 제가 대본을 볼 때 저희 신랑 옆에서 같이 이렇게 보고 있었거든요. 근데 저희 신랑의 강력한 추천으로 인해서 이 드라마를 하게 되는데 되게 큰 역할을 했군요. 역할을 지분을 갖고 있어요. 그가 그리고 사실은 괴리가 좀 커요. 그래서 저희끼리도 연기하다 보면 이렇게 감정 이입될 때 있잖아요. 그래서 되게 슬프거나 되게 억울한 에피소드 하면은 와 이거 결혼 야 이렇게면 결혼하지 말지 왜 결혼해서 막 이러고 퇴근해서 집에 들어가서는 왔어 막 이러니까 이게 엄청 크더라고요. 근데 뭐 하기는 그렇게 하게 됐는데 단순히 뭐 와 이혼이 좋네 막 그런 게 아니라 뭔가 좀 부부, 가족 그런 관계 안에서 이렇게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 많아서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좋아요. 결론적으로는 인간의 그 인간의 이해를 돕는 네네, 그런 작품인 네. 것 같은데 그동안 사실 귀엽고 상큼하고 그런 역할을 많이 했다면 이번에 어찌 보면 냉혈한 그리고 겉바속촉의 그런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고민도 많았을 것 같아요. 아 근데 안 귀엽고 좀 냉혈해 보이는 것도 많이 하기는 했는데 많이 안 봐주셔서 사실 요 바로 전작도 그쵸? 예, 아이고 예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더 재미나게 잡아봤어요. 사실 대본 처음 봤을 때는 조금 더 무거운 느낌이었거든요. 근데 제가 이 드라마를 할 때는 이제 무조건 기준을 한유리라는 캐릭터를 놓고 생각을 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좀 더 이렇게 리딩을 해보니까 유리 씨는 되게 묵직하고 뭔가 좀 되게 믿음직스럽고 우직하고 건강한 그런 캐릭터란 말이에요.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캐릭터가 더 열받게 할 수 있을까? 이게 직장 내에서 정말 한유리가 만나고 싶지 않은 상사가 되고야 말겠다 이런 각오로 약간 톤도 조금 더 올리고 조금 더 이렇게 텍스트보다 좀 유들유들하고 좀 요새 말로 킹받게 하는 그런 말투를 듣기만 해도 킹받네요 진짜 되게 연구를 많이 했어요. 그런 부분을 많이 신경 써서 연기했어요. 그러면서도 이게 진짜 킹 정말 킹받게 막 딕션을 훅훅 그냥 패브에 꽂히도록 예, 그런 또 훈련을 많이 하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. 자, 감독님.